프로축구 K리그 1 파이널 라운드에선 강등권 팀들의 치열한 생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. 강원 FC와 수원 삼성 중 한 팀이 K리그 2 2부 리그로 강등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. 곽준영 기자입니다. 상위권과 하위권 팀들로 나눠 지난 주말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한 K리그 1. 강원 FC와 수원 삼성은 강등권 탈출을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지만 실수만 좀 줄인다라면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를 생각을 합니다. 간절하고 정말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. 각각 서울과 제주를 상대로 나란히 패했습니다. 현재 리그 11위와 12위인 두 팀의 현실적 목표는 꼴찌만은 면하자입니다. 강원과 수원 모두 강등권이지만 리그 테이블 가장 밑단에 위치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K리그 1 11위 팀은 K리그 2 2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 생존의 기회가 있지만 최하위는 바로 강등이 확정됩니다. 현재 강원과 수원의 승점 차는 단 1점으로 매 경기 살얼음을 걷는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. 올해 두 팀은 사령탑까지 교체해가며 부진 탈출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. 하지만 강원은 올 시즌 윤정환 감독 선임 후에도 최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. 수원은 염기훈 대행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나 사령탑을 바꿨지만 꼴찌가 아니었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. K리그 4회, FA컵 5회 우승으로 전통의 명문 구단이었던 수원은 구단 역사상 최초 강등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제 4경기씩 남은 생존 게임 중 강원과 수원은 공교롭게도 올 시즌 마지막 38라운드에서 만납니다. 1부 리그 잔류 불씨를 살리느냐, 곧장 강등이냐, 두 팀의 운명은 오는 12월 2일 최종전에서 가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야담스TV 곽준영입니다.